네, 안녕하십니까? 유로 2020 프리뷰 이번엔 디조 D조 차례입니다. 디조에는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스코틀랜드, 체코가 포함되어 있고 먼저 잉글랜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프리미어리그 즐겨 보는 팬분들이라면 잉글랜드 팀은 많이 친숙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리 케인 선수가 주장으로 또 활약하고 있고 팀의 핵심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꽤 이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유로 2020에서 좀 어떤 활약을 펼칠지 한번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이제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또 홈그라운드에 대한 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조편성도 뭐 스코틀랜드, 크로아티아, 체코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좀 무난하게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선수 꼽아보자면 당연히 케인 선수. 저는 꼽고 싶습니다. 케인 선수가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와 엄청난 또 활약을, 이제 호흡을 보여줬고, 또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도우망까지 차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 절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케인 선수가 이번 유로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남다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케인 선수가 그리고 잉글랜드가 아직 유로 우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케인 선수도 포트넘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우승 트로피 때문인데 지금이 이번 유로2020이 케인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절정이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저는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잉글랜드는 이번 유로2020이 4강이랑 결승전이 또 웸블리에서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뭐 홈에서 계속 경기를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서 웸블리에서 잉글랜드가 사상 첫 유로 대회를 우승하는 것도 이것도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팀은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그때 좀 상당히 깜짝 선전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팀 자체적인 좀 모멘텀이 떨어졌는지 좀 우하향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당연히 스타 플레이어는 루카 모드리치 선수고요. 모드리치 선수가 없으면 크로아티아는 정말 뭐 정말 뭐 대체 불가능한 그런 정도의 선수이기 때문에, 모드리치 선수가 좀 나이는 아직 많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선수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감독은, 이제, 질라코 달리치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서 지금 유로까지 맡고 있고요. 크로아티아가 지금 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좀 다운된 모습이긴 하지만, 어또 유로에서 또 어떤 반전의 모습을 보일지도 주목해 볼만 합니다. 뭐, 특히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때도 크로아티아가 그 정도로 잘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번 유로에서도 또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선전할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다룰 팀은 스코틀랜드인데요. 스코틀랜드도 정말 정말 이제 오랜만에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3년 만에 이 메이저 대회에 진출한 팀입니다. 디조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의 웸블리 스타디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햄든 파크에서 조별 리그가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와 체코전은 스코틀랜드 햄든파크에서 하고 잉글랜드전만 웸블리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이동에 대한 부담도 없고 뭐 사실상 안방에서 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여겨 볼 만한 선수는 당연히 리버풀의 왼쪽 풀백 앤디 로버트슨 선수고요. 어, 로버트슨 선수가 뭐 리버풀에서 정말 잘해줬고 뭐 이번 시즌에는 조금 이제 예전에 비하면 아쉬웠지만 어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도 뭐 주장 완장 차고 또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도 또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칠지 주목해볼 만한 것도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첼시 팬들이라면 또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빌리 길무어 선수가 이번에 또 대표팀에 승선을 해가지고 어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데 이길무어 선수가 또 성장세가 빠르기 때문에 이 유로 2020에서 또 경험치를 먹고 첼시에 돌아가서 또 얼마나 성장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프리미어리그 팬분들이라면 이 점도 또 관전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체코입니다. 체코가 예, 예전에는 뭐 네드 베드, 뭐 로시스키 이런 정말 좀 굵직굵직한 빅 네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을 배출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정말 좀 대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토마스 수첵 선수인데요. 웨스트햄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었고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좀 돌풍을 일으키는데 큰 주역을 했던 수책 선수입니다. 수책 선수도 뭐 앞으로 활약에 따라서 더큰빅 클럽으로 이적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 유로가 수책 선수에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체코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유망주 선수는 아담 홀로체크 선수라고 스파르타 프라. 에서 이제 좀 뛰고 있는 이제 플레이어 선수인데 U21 대표팀뿐만 아니라 지금 A 대표팀까지 월반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 홀로체크 선수도 뭐 충분히 유료 활약에 따라서 더뭐 빅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또이 선수가 얼마나 더큰 선수로 성장, 성장할지 뭐 팬분들께서도 지켜보면 재미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잉글랜드가 좀 일강이지 않을까. 그리고, 잉글랜드가 좀 무난하게,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1위로, 이제 16강에 진출할 것 같고요. 크로아티아가 2위, 3위는 스코틀랜드로, 저는 예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2위, 3위, 4위는, 어, 예상이 무의미할 정도로, 정말 좀 변수가 많은 어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뭐, 충분히, 체코도 2위로 올라갈 수 있고, 스코틀랜드도 2위로 올라갈 수 있고, 뭐, 한번, 좀 흥미진진한, 조별 리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이조 분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